이도 작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단받고 3년 만에 사람들에게 알린 이유가 뭐예요? 원래 5년 이상 약을 복용을 했었고 거진 한 10년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약을 하루도 안 빼먹고 쭉 먹었던 게 5년에서 6년 사이였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떻게든 숨겨보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숨기다가 광고 촬영 현장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아, 과호흡이 왔군요. 네. 과호흡도 있고 공황장애랑 우울증도 있지만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요. 미주신경성 실신. 맞아요. 근데 네. 집으로 모든 스케줄이 접히고 돌아가는데 너무 속상한 게 제가 쓰러진 게 속상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계셨던 이 많은 분들이 그냥 가셨을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제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아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거절도 잘 못해요. 스케줄 같은 거 들어오면 네.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본인 몸을 지키려면 거절을 해야 한다. 그리고 5분씩 쉬어야 한다 이런 네. 것들을 처음 배우게 된 거예요. 7살 때부터 이쪽에 연예인 아, 생활 계속 하다가 네, 하고 싶었으니까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춤출 때 보면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힘들 때마다 하는 훈련이 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맞아, 물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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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면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가슴도 막 답답하고 얼렁얼렁 예. 그래서 저는 틈날 때 수시로 하는 건데 안구 훈련이라고 제 눈앞에 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눈을 감고 해야 해요. 아 눈을 감고? 네, 편안하게. 눈을 감고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가는 게 한 번이고 네. 30개까지 하면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집중을 하니까. 네, 그렇죠. 30개까지 처음엔 잘 안 돼요. 공황이 있으면 잘 안 돼요. 아, 공황이 오히려 어렵구나. 네, 공황이 있으면 잘 안 되는데 천천히 20개부터 늘려가고 최대한 집중을 해서 5분씩 1시간 간격으로 해주면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김종환 씨는 갑작스런 유명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거 듣고 나서 말하려고 하니까 그치. 굉장히 뭐 더 써야 되나? 그런 거 있어. 아니 이거 하고 해 이거. 아니 그냥 지금부터 있잖아 관리를 잘해야 돼. 아니 오 지금 몰라요. 저는 이쪽 연예계를 아예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하면서 저한테 마치 그냥 과분한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악플이나 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좀 프로그램 특성상 굉장히 셌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왔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밖을 나가는데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도 날 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병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숨기게 되고 막 저는 그게 끝이었는데 제가 먼저 얘기할걸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네. 그럼요. 충분히 외교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 이게 초기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제 그걸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길어지면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피해 다니고, 사람 안 만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활동 열심히 하는 동료분들이나, 요한 씨처럼 만나게 되면, 짠! 하고 응원해주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맞아. 무대에서 너무 화려하지만 너무 힘들게 돈 벌어.